명령이에요. 요즘 같은 경기에는 저는 일단 블로그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돈을 갖기 위해서 어떤 그런 플랫폼에 더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한 지는 한 5, 6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 블로그를 내가 무조건 잘해봐야지, 이걸로 어떻게 성장해봐야지 라고 한 것보다 블로그 한번 해볼까? 약간 스스로에게 좀 무료했던 그런 시간들을 블로그로 한번 적어볼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 블로그를 통해서 얻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저에게 많은 기회들이 왔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지금 5, 6년 이렇게 블로그 한 사람이랑 이제 막 시작하는 나랑 내가 지금 시작한다고 이게 잘 되겠어? 우리 막 장사도 그렇잖아요. 5년 이상 잘 됐던 가게나 방금 갓 했던 가게나 경쟁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 새로 생긴 가게도 성장을 확 하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5, 6년 블로그를 했다 그래도 이분이 정말 그 열정을 가지시고 글을 계속 올리고 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회비용, 어떤 비용 자체가 0원이다. 돈이 들지 않는다. 블로그를 하는 데는 오로지 나의 시간과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 심지어 휴대폰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든 나중에 하든 그런 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람과의 접촉을 좀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수다를 떨면서 서로 공감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좀 사람 산다? 약간 수다 푸는 그런 느낌으로 좀 살기도 하는데 그런 푸는 창고가 없는 거죠. 특히 주부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면서 좀 독박하게 되면 더 지치잖아요. 그런 어떤 나의 유일한 휴식 공간이 블로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플랫폼,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늘어나니까.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게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블로그가 맛집이나 간단한 뭐 상품 리뷰 같은 거 검색할 때는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또 블로그의 장점이 글, 사진, 영상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글로 빠르게 읽고 내가 궁금했던 어떤 사용 장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그 유튜브보다 빨리 영상이나 어떤 그 가독성에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추천드리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은 티블, 위블, 블로그 원정대, 서울오빠, 리뷰플레이스, 뭐 너무나 많은 그 블로그 체험단이 있거든요. 대충 기억나는 게 이 정도지만 최근에 점점 더 이런 블로그 체험단을 마구마구 생기는데, 사실 이게 결국은 광고 마케팅 싸움이죠. 여기서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내 제품을 제공하고 이런 후기들을 늘림으로써 자기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높이는 거고, 이제 이런 체험단들은 우리도 이런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리뷰를 해줌으로써 제품도 얻고 약간 서로 상부상조하는 느낌은 있는 거죠.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체험단이 어느 정도 선정된 이후로 그 집안의 생필품 같은 거를 돈 주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화장품, 아기 간식, 강아지 간식, 그 다음에 비누 이런 세제 같은 유는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다 체험단으로 사용해보고.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에 대해서 더 글을 적게 되니까 화장품에 대한 전성분이나 아 이건 어떤 성분이 들었구나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알게 된 것 같고, 강아지 간식도 아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건 방부제가 안 들어갔구나, 어떤 간식이 더 좋은지를 블로그 체험단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보는 어떤 그 안목도 길러져요. 이런 체험단을 통해서. 그리고 한 달에 제가 체험단을 많이 신청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가치, 어떤 돈의 가치로 봤을 때 기본 한 20, 30만 원?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까지도 이런 블로그 체험단이 선정이 되어서 경제적인 어떤 집안에 조금이나마 살림의 보탬이 되기도 해요.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이 많이 선정되진 않았어요. 뭐 한 달에 100개 신청하면 한 개도 겨우 될까 말까 했어요. 그건 당연히 제가 신생 블로그고 그렇게 글의 개수나 이웃수 또는 하루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아서죠. 블로그 방문자 수가 500명 이상만 좀 늘어도 그나마 체험단 선정이 수월한데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체험단이 잘 선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천연비누 같은 경우는 잘 경쟁자가 많이 없어서 다섯 명 뽑는데 한 20명 신청해서 4대 1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비누들은 자연스럽게 거의 다 선정이 되는 편이었고 그리고 쓰다 보면은 계속 이것도 요령이 늘어요. 아, 비누는 어떻게 쓰면 되겠다. 화장품은 어떤 말들이 들어가야 된다. 강아지 간식은 어떤 말들 들어가고 상세 페이지도 참조하면서 좀 다르게 계속 써보는 것들을 해보니까 늘더라고요. 멘트 자체가. 약간 홈쇼핑 우리 막 광고할 때 쇼호스트가 굉장히 많은 말들과 어휘 표현력을 하잖아요. 저도 이런 블로그 체험단을 계속하고 리뷰를 쓰게 되면서 그런 표현력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요령이 되고 화장품이나 뭐 강아지 간식은 굳이 안 챙겨도 되지만 이제는 돈 주고 사기가 조금은 아까울 느낌?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체험단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제품은 돈을 주고 다시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블로그로 실제로 사람들을 성공한 사례도 정말 많고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시면은 요리에 대한 블로그를 집중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럼 그런 블로그로 요리에 대한 블로그를 계속 올리게 되면 나중에는 요리책을 낼 수도 있고 또 강연을 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오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저는 체험단이 경제적으로 어떤 돈의 가치로 바꿨을 때 이렇게 30만원, 40만원이 절감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체험단 이상으로 제 블로그는 단순히 2, 30만원의 어떤 물건에 대한 돈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올렸을 때 그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시작하냐 안 시작하냐 이게 거의 시작의 반이고요. 시작했다면 일단 50%는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언니가 있어서 매번 블로그를 해라 블로그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정말 안 하더라고요. 개설은 했지만 글은 올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마음먹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3개월 하다 접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블로그 돈이 되는데 체험단 선정되는데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쨌든 경제적인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게 됐고 나중에는 단순히 체험단 이상으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직도 블로그를 하지 않으신다면 꼭 블로그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는 유튜브처럼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거나 조금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부담도 덜하고 어쨌든 그냥 글로 일기 쓰듯이 표현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영상 찍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